아 이제 진짜 데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진심으로 울 뻔했어요. 네. 딱 그 함성 소리에 와, 실감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곡이 이제 꿈을 꾼 듯이었단 말이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 막 울 것 같은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그날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그때까지 데뷔하기 전부터 데뷔하기까지 과정들이 진짜 머릿속에 한올한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거짓말 같은데 진짜 그래요. JBJ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JBJ 막내 동환이야. 각자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 누군가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좋고 멋진 형들이 생겼어. 그간 서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형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 형들, 앞으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계속 예쁜 꽃 피워가자.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JBJ 리더 태연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왔네요. 저희 JBJ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결국 JBJ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여러분 역시 JBJ 때문에 지금 거기 계시는 거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 멤버들은 지금 앞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회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다시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얼마나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JBJ도 팬분들도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꿈같은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JBJ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꿈같은 시간을 영원히 계속되게 만들어볼게요. 쉽게 아물지 않는지 왜 떠나는지 습한 기억에 안개가 껴서 네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 한숨을 내뿜지만 일어날 걱정 마 I'm okay baby don't mind.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어 꿈에서 하도 보고 싶어 밤이 되면 커지는 네 모습 반대로 작아지는 내 모습 모든 게 지겨웠죠 밤새 뒤척여도 너는 없어 지워볼게 우리의 추억들 이제 인정할게 이별 사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 엔카운트 다운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저희 리얼리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